반려견이 나의 얼굴을 향하는 10가지 이유. What? 반려견은 왜, 도대체 왜 나를 핥을까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종종 특정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습관 중 하나가 핥는 것인데요. 반려견이 사람이나 주위의 것들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데도 자발적으로 몸에 베어 나의 얼굴을 핥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전문가들은 단지 습관일 수 있다고 조언을 합니다. 반려견이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나의 얼굴을 핥는다는 것은 정말 씁쓸하고도 즐거운 일입니다. 두 번째, 불안 표현하기. 반려견이 불안할 때 진정을 위해 나의 얼굴을 핥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려견이 나를 핥을 때 긴장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반려견의 행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려견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해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분리될 때 불안해합니다. 반려견은 나의 곁에 있을 때 좋아하고 내가 곁에 없으면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두 번째는 종종 반려견을 놀라게 하는 큰 소리, 예를 들어 천둥, 번개가 치는 동안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려견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있을 때 불안해합니다. 반려견이 불안하여 나의 얼굴을 핥을 때는 나의 반려견 심리 상태가 매우 초조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반려견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운동 부족.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반려견과 함께 외출한 것이 언제입니까? 반려견이 나의 얼굴을 핥으면서 소파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가끔 회사에 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의 반려견이 정말 산책을 하고 싶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나를 핥는 것이 가장 좋은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반려견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이 시도하려는 의사소통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반려견이 나를 핥을 때 잘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면 보호자는 반드시 반려견의 억눌린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알아야 합니다. 반려견이 산책이나 운동 시간이 다가오면 나의 곁을 서성거리고 나의 얼굴 혹은 몸의 일부를 핥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배가 고파서. 일을 하다가 반려견 식사 시간을 조금 넘긴 적이 있나요? 우리들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식사 시간을 놓친다는 것은 반려견에게는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일부 반려견은 밥그릇을 방으로 가져와 보호자에게 밥을 달라고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 일부 반려견은 밥을 줄 때까지 보호자의 얼굴을 핥기도 합니다. 이 행동을 보이는 것은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나에게 빨리 밥을 달라고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반려견이 밥을 달라고 얼굴을 핥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반려견을 밀쳐낼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반려견이 징징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짖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구강 문제. 반려견 구강에 문제가 있어 나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핥을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에 문제가 있는 반려견은 고통스럽거나 불편한 부분을 핥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치아가 부러졌거나 치아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려견은 입이 너무나 불편하여 나를 포함하여 입에 닿는 물건을 핥기 시작할 것입니다. 솔직히 구강 문제로 인해 반려견이 핥는 경우는 보호자로서 찾아내기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와 주위의 물건을 핥기 시작하면서 밥 먹기를 거부한다면 구강 문제일 수 있으니 반려견이 밥을 안 먹을 때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강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내가 먹는 음식이나 물을 달라고 할 때. 보호자로서 우리는 반려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먹거나 맛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려견은 냄새를 너무나도 잘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와 한 입만 달라고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때 반려견이 우리를 살짝 밀어내며 우리의 얼굴을 핥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려견은 우리의 얼굴에 다가가 우리의 입 주위부터 핥기 시작합니다. 반려견은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 간에 우리에게 다가와 입 주위를 핥으면서 먹고 싶다고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애정의 표시. 집에서 반려견과 놀 때 반려견의 올바른 행동은 보호자에게 가까이 있거나 보호자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핥아줄 때 침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렘 가득한 애교 덩어리가 되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게임을 할 때 우리를 핥는 반려견의 행동은 애정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또 다른 반려견의 표현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바로 나에게 개키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려견이 나에게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반려견이 침을 많이 흘려도 이때 우리는 보호자로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반려견이 애정의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꺼이 얼굴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시죠? 사랑의 묘약 옥시토신. 반려견이 보호자에게 애정을 표시할 때 사랑의 호르몬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여덟 번째, 짠맛. 운동이나 땀을 흘리고 아직 샤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반려견이 나의 얼굴을 핥는 것입니다. 반려견은 보호자가 땀을 흘리면 피부의 염분을 핥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반려견이 나의 땀을 핥는 것이 싫으시면 땀을 흘리고 바로 샤워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반려견에게도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 소금은 필수 미네랄 중 하나로 반려견에게 필요한 성분입니다. 반려견이 하루에 필요한 나트륨 양은 0.3% 이상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콩팥이 나쁜 댕댕이들에게는 절대로 땀을 핥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 복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때때로 반려견이 나를 핥는 것은 복종의 표시입니다. 강아지가 어미의 입을 핥는 것처럼 복종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반려견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나의 얼굴을 핥을 때는 복종의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런 행동에 대해 나쁜 행동이라고 반려견에게 책망을 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절대로 반려견을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로서 알아야 할 것. 나의 반려견은 주위 상황이 불안하여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이때 복종의 의미로 나의 얼굴을 핥기 시작하면서 반려견의 몸 자세부터 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 번째, 보호자가 진정이 필요할 때. 반려견은 보호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안다고 합니다. 특히 보호자가 우는 것을 보면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반려견은 감지하게 됩니다. 보호자를 위로하고 진정시키기 위해 나의 반려견은 나의 얼굴을 핥아줍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나와 나의 반려견은 더욱 돈독한 우정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반려견이 나의 얼굴을 찾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려견은 절대 의미 없는 행동과 의사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10가지 상황을 정확히 알아차린다는 것이 우리 보호자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반려견과 올바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서로 노력은 해야 합니다. 반려견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몸으로 나와 의사소통을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대표 개아빠 짱까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